담당이라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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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야구 선수. 네. 오. 아, 야구 선수. 야구 선수. 머스킨 잘 줘. 순재? 고등학교? 네. 중학교? 네. 와, 중학생이야? 와. 동민이 왔구나. 이제 다 아시니까 다 아는구나. 동민 뭐 먹을래? 대게 라면. 라면 두 개 주십시오. 라면 두 개요? 대게 라면. 대게 라면 두 개. 네. 동민아 또 새우튀김도 먹어볼래? 네. 동민이 새우튀김도 먹어본대. 네. 네. 마지막 새우인데. 와, 다행이다. 마지막이다. 왠지 동민이는 다 먹을 것 같은데. 드실만 하세요?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동 어떠세요? 우동도 맛있어요. 아, 학생이에요? 네. 몇 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요. 아, 정말? 아, 아버지시구나. 네. 똑 닮았어. 기분 나쁘다. 아, 네. 아버지가 미남이시잖아. 이 근처에 살아요? 아니요, 저는 부모 집에 놀러 와가지고 방학이라서. 아, 운이 좋았다 그냥. 언제 오? 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근데 엄마가 못 와가지고 아쉽. 엄마가? 엄마가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아, 진짜? 네. 근데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타나지 않아. 다 누구의 엄마가 뭐 누구의 친구가 뭐 당사자가 좋아하는 뭐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나 좀 좋아해 주겠니? 그건 힘들어? 아, 제가 죄송해요. 이미 좋아하는 누구야? 누구? 그 슈퍼주니어. 그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이 중에는 없고. 알았어.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맛있게 드세요. 튀김도 바로 드릴게요. 동민아 밥 말아 먹을 거니? 네. 왠지 동민이는 밥을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말아봐. 네. 싹 다 먹었네. 맛있는 거 하나 먹어. 아이스크림? 그래. 가자. 그래, 아이스... 안녕하세요. 안 먹으나? 아하, 부부. 동민아, 근데 안 힘들어? 근데 그래도 재밌지? 네. 그래, 재밌으면 뭐 됐지 뭐. 힘들어하죠. 아니, 당연히 힘들죠. 힘든데 동민이가 재밌어하면. 네. 그러면 동민이는 누굴 제일 좋아해? 야구 선수 중에? 아, 선동열. 아, 역시 여기 전라도라 그런가? 선동열 선수는 너무 투구 폼이나 그런 게. 오. 그래, 느낌이 좀 비슷하다. 동민이 양동열이라고. 야, 인성아, 동민이가 선동열 선수를 제일 좋아한대. 아~ 근데 느낌이 약간 있어. 왼손이야, 오른손이야? 오른손? 네. 오, 이거 조심해야 돼. 공 던지고 그냥 아이 같은 거 잘하는 거 안 하고 지금. 맞아, 근데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너 지금 안 아프지? 조금만 아프고 그러면 이거 확 퍼져가지고 그게 관리를 해야 돼. 이야기 들을 때? 나도 야구했었거든, 초등학교 때. 아,
아, 그랬어요? 네. 나는 야구선수 중에 박용택, 알아? 네. 용택이 형이랑 신수창, 이재우 이렇게 같이. 그럼 몇 년 했죠? 저는 3년? 짧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올 때만 연습하면 막 비, 그러니까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그러죠. 그 하고 그리고 막 운동장 이거 갈고 막 이거부터 다 해야 되거든. 그거네요. 그건 해야 돼. 그치 지금도 하지. 뭐 어쩔 수 없나 봐요. 땅 고르고 물 뿌려주고. 겨울에는 서울 뿌려주고. 좀 지겹겠지만 잘 해봐. 네. 빨리 해. 네가 네 몸을 잘 운영해야 돼. 고생해. 아, 형님. 응? 설거지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 왔지? 끝까지. 아, 믿기지 않네요. 뭐해? 단독으로 카메라 받는 거야? 형님, 아 어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바람을 좀 쐬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뭐야, 편지야? 제가 아무래도 그냥 떠나기 좀 그래서 마음을 좀 담아봤어요. 혼자 보세요. 혼자 있을 때 보세요. 그러니까. 야,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래. 말하지 않아. 그래, 이런 마음이었어. 노란색 마음. 예스! 아, 이거 저기, 저기가 주신 거구나. 감동이네. 김밥 먹어봐. 일단 먹어봐야지 그러면. 와 맛있겠다. 이 꼬다리가 맛있어. 김밥. 내가 라면을 먹고 있어. 이거 먹을까? 아, 이 동네 빵. 다 맛집. 그 맛집이야. 안녕하세요. 아니 뭐 나이롱 바구니 나이롱 바구니 나이롱 바구니 뭐야 사장님 뭐야 나이롱 바구니 나이롱 바구니가 뭐지 나이롱 바구니 에? 나이롱 바구니 그걸 진짜 못 알아듣겠네. 바구니가 뭐예요 사장님? 스타킹인가? 바구니 같은 건가요 바구니? 이런 거. 이런 거 말 구룩들기 구룩 이거 이런 거 이런 건데 이거 뚫린 거. 어 이런 거 큰 거 큰 거. 이거보다 더 큰 거야. 어 더 큰 거.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내 위에 붙을게. 봐봐 다 하나 둘 셋. 와 하나 둘 아버지. 두개 두개. 하나 둘 셋. 야 이 거란 건 간다 줘야지. 오케이, 파란 오케이. 건 간다 줘야지. 노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 아, 아. 파란 거. 하나. 아, 아.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지금 미리 빼놔드릴 수 있어요? 요거. 7,500원씩. 17,000원입니다, 어머니. 영수증 드릴까요? 아, 영수증.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사랑 들으시오. 예. 그 나이론 그 나이론 아니야? 나이론? 난 그래서 스타킹 얘기하시는 거. 나일론. 근데 나일론이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재질이죠. 근데 플라스틱을 나일론이라고 부르지는 않지.
그 뭐지? 영어로 나일론이야? 오 맞다. 그거 자체에 들어가는 원료는 플라스틱, 나일론, 비닐 뭐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 그 뭐. 당근주를 형 피떼기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피떼기. 아 피떼기. 피떼기. 피떼기야. 제가 방언주라고. 아무튼. 앞치마? 앞치마 있는지 여기. 앞치마. 어머니 앞치마 이쪽 있어요. 이거. 이런 거 아니죠? 이런 말고, 그냥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면으로 된 앞치마. 면으로 찾아보고 저희가 내일 시장 저희 광주 시장 가거든요. 장 보러 여기 없으면 사놓을게요. 어머니 앞치마 급해요? 어머니 앞치마 급해요? 아니 내가 쓰던 거 아니 내 오늘 아닌데 한 번도 안 썼어. 아니 어머니 한 번도 안 썼어. 내가 여기서 입으려고 했는데. 이런 거. 이런 근데 이거 너무 두껍잖아요. 아 이런 거. 아니 들이 이런. 아 그래요? 이런 거 맞네. 그래서. 응. 아 우리가 생각한 앞치마가 아니었어. 아마 아마. 이것이. 예, 요거 요거 이쁘다. 요거 이쁘다. 네. 그래. 어머니 반갑죠. 고생해요야. 네. 아니, 아니에요. 시상이 이쁜 사람들이. 그 네. 어머니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2만 원입니다. 네. 선물 오세요, 나중에.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저 앞치마가 우리 같은 이런 앞치마가 아니라 들에서 일을 하신대. 그래서 따뜻한 앞치마가 필요한 거야. 농사하신대. 농사하고 밖에서 일하신대. 근데 여기 딱 파네, 저런 게. 저희도.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귀여워.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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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모자 너무 귀엽네. 200원이었구나. 안녕. 자, 얼마인지 먼저 얘기 들어야지. 얼마인지 얘기 들어야지. 이거 물건을 주고 이걸 찍어야지. 어제 사탕콘 사고 초콜릿도 샀는데요. 초콜릿은 어디 있어요? 초콜릿 없어. 사탕밖에 없는데? 미역국탕은 어디 있어? 아, 엄마한테 있어? 미역국 다. 미역국. 얘도 하나 잘 사놔야 돼. 엄마, 빨리 잘 사놔야 된다고. 계산한 거는 주문했고 두 개 끝이에요? 예. 여기 있어요. 리아 마이쯔도 있다. 리아 마이쯔도 있어? 응. 리아 마이쯔는 어디 있어? 리아는 마이쯔 안 샀는데? 리아 마이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사과 준 거야. 사서. 응. 그래. 잠시만요. 거스름돈 줄게요. 예 여기. 거스름돈요. 여덟 개. 세 개. 꿀꿀이 먹여 넣을 거야? 저금통에 넣는단 말이야. 범죽 깎고 같이. 아니 아니 범죽 깎고. 범죽 깼다고. 범 깼어? 누가 범죽 깼어? 아 무슨 냄새야? 범죽 깼어. 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뽀뽀하고. 안녕. 어머니 봉투 담아드릴까요? 당연히죠. 그죠? 어떻게 검정 봉투? 예? 어머니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신분증 검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메! 오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예.
약사로 그래 그랬지 그냥. 제가 먹을 거면 대충 썰겠는데.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라볼게요 또.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네, 뭐 드릴 거예요? 잘라놓은 거 삼겹살. 아, 어떤 거예요? 요거? 그거 예. 2만 원 드릴게요. 2만 원. 네, 네 저 여기 삼겹살. 3만 원. 제가 빼면 돼요. 아니 아니. 요거 요거 짜. 네네네. 언제 나오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죄송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녹지를 하나. 이걸로 손질된 새우라 하면 금방인데 아예 냉동 새우를 녹여갖고 내장 다 떼고 하려면. 야, 우리는 이렇게 토크가 없어도 되는 거니? 근데? 형이가 두 개 한 묶음인데. 아, 그래요? 지정 그거. 네, 지정, 지정 치고. 예? 저런 자리 뭐 잘랐나? 그래. 어디서 바꿔요? 나 정육점에서 바꿨는데. 정육점? 그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돈이 없어가지고. 네. 네. 정육점이 어딨지? 안녕하세요. 형님 죄송한데 이거 1,000원짜리로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안 드셔도 되고 많이 있으시면. 그럼 좀 빨리 가야 돼. 아이고. 아니 아니 안 쓰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으아. 안녕하세요. 1,650원. 감사해요. 조심히 가세요. 중식집도 영업해요? 네네, 지금은 안 하고 6시부터 해요. 아, 저녁부터? 네네, 저녁은 아, 6시부터. 안녕. 닭고기? 닭고기요? 아니, 아, 닭고기 여기 있잖아요. 어, 여기 있잖아요, 닭고기. 이거 초등닭.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지 이거? 폭풍 같네. 그러게요. 어, 안녕하세요. 이거 넣어도 되는 거예요, 형? 어, 아니 그 500원짜리 바꾸려고. 아. 형, 저 이거 정육에서 동전 좀 바꿔갈게요. 형, 아니 아까 1,000원짜리 바꿨다는 거 여기 정육점에서 바꿨다는 얘기였어요? 어. 저는 이 옆에 남의 가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너 계속 바꿔 뛰쳐나왔구나. 야, 우리 과자 비어있는 거 체크해놔야지.